류민수 부장님,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여전히 네. 아직도 1,220원대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더 치고 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부분,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어떤 매수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ICBM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의 어떤 도래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규탄 성명 하나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지 못하는 안보리 자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독자 제재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게 큰 영향을 얻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4월 15일 이제 소위 이제 태양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이런 어떤 짓누르는 부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어떤 출구 전략 모색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트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은 또한 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은 양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주는 박스권 장세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코스닥 위주. 왜냐하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이런 뭐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추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코스닥 쪽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고 박스권 장세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네. 끝나면 북한이라든지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추구 전략이 나온다면 또한 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저는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민수 부장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약을 지금 맞이하는 네. 것 같고 주가 역시 그거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최대가 일단 전망이 되고요.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도 실적을 지금 보니까 매출액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한 30%, 매출액, 영업이익 동이 30% 신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해 역시 이거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수주 잔고. 지금 원래 이제 동사가 이제 증착 장비 관련 장비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최고 실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좀 많이 상향을 하는 것 같고 올해 역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고점 근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고점 근처 이 부분에서는 항상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를 운운하는 게좀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면 일단 쌍봉인 그리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는 돌파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올해는 어떤 이런 리스크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어떤 FOMC 또 다른 5월의 일정들이 또한 번에 마무리된다면 네. 스케줄 마무리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하게 오를 수 있는 소위 도발을 할수 있는 게 저는 I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쪽 I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올해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들이 자율주행과 전장과 여러 가지 이렇게 메커니즘 엮여 있는 한 궤를 같이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성 엔진은 제가 보유자라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본다. 예, 보고 아마 저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못할 것 같으면 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4월 아까 얘기했던 태양절 그 전에 한번 어떤 매크로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조정을 준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거. 그다음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눌림목 구간이 좀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는 구간 이렇게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52주 시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면 주가가 추가로 좀더 가는 경향이 있죠. 통계적으로 예,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추가를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만 5천 원까지는 네. 3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놔도 된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발음이 안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가면 네네. 추가적으로 뒤에서 따라가는 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도 업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네. 못했는데 일단은 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증착 장비에 관련된 소재나 부품 업종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만 단독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의 가격 28,000원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도전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모습을 보고 추가적인 어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서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도 LNG석 뭐 3척 정도 수주했다고 그러고 삼성중공업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리민스 부장하고는 조선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 조선주는 네네. 지금 보면은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조선까지 신가죠. 이제 새로운 선박에 대한 가격도 좋고 중고선가도 상당히 좋고 결국 이 선주들은 이 소위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NG나 LPG나 뭐 이런 쪽으로 LNG선들에 대한 어떤 발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친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뭐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은 밝다. 다만 이제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수주 수익 낭보가 날라왔는데 이런 수주와 이 매출의 인식 차이에 대한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온기가 반영되는 건 제가 볼 때는 하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뭐 분명히 좋지만, 그 중에서도 탑픽은 역시 이제 현대 미포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뭐 차선 호루주라면 한국조선해양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중공업 관련은 저는 솔직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유자분들 때 보유를 하시지만, 신규 분들은 조금은 다른 쪽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은 그 지금 러시아에 대한 노출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중공업은 조금 중립으로 좀 보시고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빙 모드는 주가에 대한 해빙 모드는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있을 것 같다. 하반기는 상당히 기회도 좋겠다. 대신 최선호주는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78,000원대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저는 이 97,000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97,000원이요? 예, 예. 그래서 10만 원 정도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정도는 갈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투자자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의견을 들으시고 무조건 믿고 나중에 또 안 갔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는 몇 개월 보시는 거 중장기로 그러니까 하시면. 지금 올해 안에 그러니까 저는 한 3분기 정도. 에서 4분기 넘어갈 시점, 늦으면 4분기 초, 저는 네. 3분기 안에는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충분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얘기 들었고요. 테마주의 강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단순 기대감이라기 하기엔 너무 자주 급등하고 있는데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실적 베이스에 근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하지만 차후에는 실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현대그룹이든 삼성, 현대기아나 삼성, 그다음에 LG. LG는 뭐 오래전부터 그랬고 이 소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다 이 로봇을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모토로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영역인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뭐 메타나 로봇에 관련했을 때 저는 메타를 조금 더 높게 봤는데 제 얘기를 뭐 비웃듯이 하듯이 지금 네.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에 또 최근에 또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 그래서 휴림 로봇이 삼성 그룹의 레퍼런스 있다라는 거 삼성의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련 있다라고 좀 말씀 에브리봇이죠. 에브리봇은 또 오늘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또 휴림 로봇은 역시나 또 뭐 삼부토건의 어떤 이 지분 매각 이런 이슈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강화 이런 부분도 또 포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의 기사를 볼 때는 이 정도로 만약에 오늘 마무리한다면 일단은 휴림 로봇을 일단은 대장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갖고 있는 분들이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의 어떤 동향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셔야 가는 게 맞는데 일단 2,000원 넘고 2,000원 2,300원에서 휴림 로봇이 2,000원 2,200원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로봇 관련 투자를 한다면 로보로보나 로보티즈 뭐 이쪽 로보스타 그러니까 LG 관련주들은 또 관련 또 지분 갖고 있는 로봇은 안 움직였거든요. 이쪽에 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는 트레이닝도 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양자통신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장에?
네, KT가 그 서울이랑 부산 간 약 490km 구간에 양조 암호통신 설비를 구축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품질평가를 좀 실시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번 품질평가에는 KT가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 서비스, 즉 품질 파라미터가 활용됩니다. 양자 암호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는 지난달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승인한 양자 암호통신 품질평가 기준입니다. 앞으로 KT는 세계 양자암호통신 특허 보유 1위 기업인 일본의 도시바 디지털 솔루션즈와 기술 및 표준화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한 KT는 양자암호통신에 머무르지 않고 양자 인터넷 구현하기 위해 핵심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호재로 인해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품질평가를 시행하는 구간에는 KT가 기술을 이전한 상장사인 코이버와 우리넷, 비상장사인 아리안 등 국산 장비와 도시바 디지털 솔루션즈의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KT는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수혜주인 SK텔레콤은 현재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양자 통신 구축, KT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는데, 류민수 부장님. 우리 KT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방금 전에 이슈는 들으셨을 테고, 네. 이 양자통신 생태계라는 게 앞으로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주가도 좀 봐주시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들었고요. 네. 잘 못 들었고, 일단 KT 자체는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부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제가 별로 없어서 협소해서 죄송한데, 어떤 뭐 지금 일단 KT에 대한 부분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뭐 그 가입자분들 억울하시지만 이 캐패스를 별로 안 늘렸어요. 근데 네. 안 늘렸고, 근데 소위 이제 가입자 1인당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4G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5G로 LTE에서 넘어오시는 분 다 5G를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마케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5G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대 통신사들은 기존의 어떤 투자한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익을 얻고 있고, 특히 동사 KT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CJ가 이제 CJ E&M하고 협업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네. KT도 이제 시즌이라는 OTT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 E&M의 이번에 그 티빙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입자 지금 시즌이 한 100만 명 좀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 티빙이 한 200만 명이 좀 넘는데 합치게 되면 웨이브를 넘길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 OTT 보셔서 1위 업체가 될 것 같고,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카뱅에 대한 부분인데, 카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T 갖고 있는 이 KT 은행, 이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K뱅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대 통신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흐름이 이런 어떤 통신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타일상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주가 흐름도 제가 지금 종가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KT는 여러 가지로 지금 오히려 매매해도 충분하게 지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KT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때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방금 전에 저희가 이슈로 얘기한 양자통신하고 별개로 보더라도 KT는 지금 주가 네, 상황이 좀 괜찮은 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후성이 4%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두드러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재주 중에 저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본격화된 효과를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혼자 좀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첨보가 움직일 때 후성이 좀 안 움직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IPF6라는 그 범용 전해질,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전해질은 이 그 어떤 니켈이란 리튬 관련보다 그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 업체가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전해액 업체하고 또 전해질 업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전해액 업체 그런 어떤 범용에 대한 가격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제가 보니까 지금 1,445억 원이거든요. 1,500억으로 2020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올해도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같은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근데 전해질 업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일단 먼저는 사실 첨보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범용 전해들도 있지만 이 첨보가 생산하고 있는 F전해 특수 전해들도 가격도 우리 여러분들 휘발유 넣으실 때 고급 휘발유하고 일반 휘발유하고 비슷하다면 고급 휘발유 넣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와 같이 특수 전해질, F 전해질하고 이제 P 전해질 말고 이제 F 전해질이 있는데 첨보가 F 전해질이 상당히 또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범용 전해질 가격이 오르면 F 전해질의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첨보가 저는 오히려 조금은 선택을 한다면 후성 분할에 주주분 죄송한 얘기지만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첨보를 선택하는데 후성도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가격도 괜찮고 충분하게 지금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후성도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두 개를 비교한다면 굳이 나는 첨보를 사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민수 부장께서는 혜성 DS를 가져오셨습니다. 얘기 먼저 나눌게요. 리민수 부장님.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기판 이제 기판에 대해서 뭐 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들을 다 업황에 대해 칭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LG 노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코리아 서킷트.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뭐 최근에는 뭐 약간 다른 FPCB이지만 BHC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PCB 업체들에 대한 주가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이 지금 성장에 대한 어떤 성장 섹터에 대한 갈구하는 투자자들 분들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쪽이고 동산 이제 혜성 DS도 지금 기판 쪽 매출이 한 30% 돼요. 그래서 BGA, FC, BGA 쪽인데 30% 되고 물론 이제 주 매출은 이제 70%가 자동차 리드 프레임이라고 이게 리드 프레임 이제 칩과 외부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요만한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판의 어떤 지지대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혜성 DS는 지금의 가격에서는 충분하게 매수할 가능성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판 쪽 매출도 있고 지금 자동차 리드 프레임에 대한 매출 비중이 3대 7. 물론 이제 리드 프레임 맞지만 이쪽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좋지만 하반기는 최근에 증설 중인 효과가 온기가 아주 톡톡히 전가될 때가 또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 하반기도 더더욱 좋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매수하셔서 짧게도 가져가셔도 되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성 DS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일단 전고점 근처로 제가 목표가를 네. 정했지만 제가 볼 땐 거기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어느 기간에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그건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이 갔던 기판의 어떤 다른 종목들처럼 혜성 DS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성 DS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성 DS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인데 목표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